프로펜스티 스코어 매칭 앤드 점점점. 예. 주제가 이제 프로펜스티 스코어 매칭과 또 뭐 기타가 있는데, 이제 프로펜스티 스코어 매칭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말고도 프로펜스티 스코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 프로펜스티 스코어로 두 집단 비교하기에 보면 프로펜스티 스코어가 왜 필요하냐 뭐 그런 이야기 나와 있고, 그 매칭을 한 이야기하고, 제가 그때 R을 좀 잘 못해가지고 엑셀로 엄청 많이 했었어요. 엑셀을 이용하기 보면 한 25페이지 되잖아요. 전체 80페이지 좀 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엑셀을 이용해서 하는 그게 많았습니다. 프로펜스티 스코어를 엑셀로 구하려고 한 게. 가볼까요? 그래서 엑셀에 있는 에드인을 설치해서 했구나 그때. 해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설치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먼저 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한 숫자를 가지고 다시 프로펜스티 스코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먼저 엑셀로 했던 거죠. 또는 이제 R을 이용해서 SPSS를 이용해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한 다음에, 이건 이제 SPSS를 이용한 거거든요. 이 스코어를 만든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프로펜스 매칭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엑셀 함수를 써서 뭐 하고, 그걸 인터넷에 또 공개했었죠. 매칭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지금 이제 없어졌어요. 제가 이제 좀 R에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R로 하는 걸 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요겁니다. 이제 보면 그 매칭만 할 게 아니라 그 이제 매칭 말고도 이제 IPW 그 가중치를 이용해서 웨이트를 이용해서 하는 뭐 그 있고, 그 스코어를 이용해서 어저스트먼트를 할 수도 있고, 스코어를 이용해서 층화 어널리시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왜 했느냐, 이제 보통은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가지고 매칭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딴 것도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로 두 집단 비교하기를 했고요. 이번에 한 거는 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툴을 만들었거든요. 그를 이제 소개시켜 드립니다. 주소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예제 데이터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예제 데이터 올라와 있고, 그 트리트먼트 그룹에 따라서 나뉘는 거잖아요. 트리트가 이제 1 또는 0으로 되어 있거든요. 1 또는 쫙 가보면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 또는 0을 가지고 이제 기준을 가지고 두 개를 숫자가 다르거든요. 그걸 이제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1대1로 맞추는 거죠. 1대1로. 이제 1대1로 맞추겠다. 또는 1대2로 맞출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매칭하는 방법은, 그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하는 방법은, 니어리스트가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해보시면, 여기 안 나와요. 이상하게 이게, PC에서 해보니까 되던데 인터넷에 하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매치 데이터를 하시면, 이제 이 상태에서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보인다 거고요. 트리트 국만 트리트가 1인 것 중에서 이제 뽑아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수 보이고, 컨트롤 군 트리트가 0인 경우에서 이제 뽑아내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토탈을 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쭉 해서 이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1도 있고 저 밑에 0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니어리스트가 있고 옵티말이 있고 뭐 서브클래스가 있고 CEM이 있고 뭐 풀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다른 것들이 이제 다운받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니어리스트인데 이제 나머지 것들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플러스를 그려보면 요게 이제 니어리스트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매칭이 된 군을 이제 QQ 플러스는 연속 변수만 되니까 데이터를 보시면 나머지는 아니고 이게 연속 변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치터를 해보면 이 니어리스트 방법을 이용해서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는 요게 이제 다 있고 매치드 그룹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빼버린다는 거죠. 요만큼만 곤란해서 매칭을 시킨다는, 그 이제 짝을 맞춰주는 거죠. 1대1로. 또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매칭이 안 되는 로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매칭을 시키고 난 데이터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사실 매칭을 해도 좀 조금 덜 되는 편이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보면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또 뭐 좀 더 잘 매칭이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CEM은 또 매칭이 잘 되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은 게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처음 데이터가 총 614개가 있었어요. 이제 1이 1로 된 게 185개, 0으로 된 게 429개. 이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컨트롤 그룹이라서 여기서 이제 185를 매칭시키겠죠. 근데 잘 보시면 그 우리 디폴트로 썼던 리얼리스트 같은 것은 185개, 185개 숫자가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0이 하나는 1이 되는 거죠. 딱 개수가 같아집니다. OPMR도 같아져요. 그래서 되고 그 하나 뽑힌 그 하나하나는 웨이트가 다 1이에요. 1. 이거 웨이트가 다 1입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1, 요거 1이니까 요거 두 개를 합치면 370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한다는 것이 이제 요걸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다른 방법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서브클래스라든지 풀 같은 경우를 보면 0의 개수가 똑같아요. 0의 개수가 같습니다. 같고 토탈 개수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면 웨이트가 다 다릅니다. 이 숫자가 많아지는 대신에 그 숫자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가중치는 다른 거죠. 한 명이 이제 하나의 표를 갖고 있는 게 이제 보통 우리 그 선거할 때 그 규칙이잖아요. 근데 이제 투표 0.8, 0.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가중치가 다 다른 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중치가 그걸 이제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토탈 가중치 합계를 하면 다 6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은 어떤 이제 한 라인은 가중치가 좀 크고 작고 크고 작고 이렇게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웨이트라는 게 구해지잖아요. 이제 각 숫자마다 웨이트가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예를 들면 이제 CM을 해주고 웨이트를 구했다 칩시다. 단순화가 되면 딱 해서 딱 열어보면 이제 웨이트면 1인 경우에는 웨이트가 다 1이에요. 1. 쫙 1이에요. 그러다가 0이 되면 어떤 거는 0.9, 어쩐지 3.8 이건 웨이트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해당에 되는 그 사람이 아주 희소하다. 그럼 웨이트를 많이 줘서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웨이트를 주는지 이런 것들은 어딨냐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웨이트를 이제 가중치 개념이 왜 필요하냐. 가중치가 뭐 예를 들면 이런데 뭐 곱하기 2를 하고 곱하기 3을 하고 6 곱하기 1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중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실제 논문을 가지고 해보고 또 이거를 엑셀로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웨이트를 구해보는 거를 이제 근데 이제 엑셀로 하게 되면 저 번거롭죠. 상당히 번거로운 대신에 이거 왜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엑셀은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수시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죠. 뭐 등등등등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웨이트를 이용해서 어저스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웨이트를 이용해서 층화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가지고 하는 거죠.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위해서 매칭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웨이트를 주기도 하고 어저스트를 하기도 하고 층화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해볼 수 있도록 이제 이건 이제 개념적인 이야기고 여기 이제 여기는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자기 데이터를 올려야 되겠죠. 자기 데이터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 제가 propensity라는 어떤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제가 여기서 다운 받았거든요. propensity score analysis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걸 다 이제 보여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올리면 이제 매칭하기 전에는 이랬고
로지틱 리그레션을 하고 그래서 모델을 정해서 스코어를 만들어 내는데 스코어를 이용해서 이제 뭐 간단히 보면 그 스코어를 하지 않은 그냥 어졌으면 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매칭을 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해서 이제 보여준 결과죠. 그리고 이거는 층화를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이용해서 층화를 한 거 이렇게 보여주고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이용해서 웨이팅을 준 거 이렇게 해서 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또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이용해서 다시 로지틱 리그레션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이용하면 매칭뿐 아니라 이 크게 봐서 이제 네 개의 방법이 있고 네 개 방법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저 위에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받아서 이 나와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이렇게 나와 있고 TRT로 돼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그래서 이게 저기 다운로드로 들어 있을 거예요. 아마 있네요. 들어왔습니다. 방금 다운로드 받아서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게 0,1,2 트리트먼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섯 번째로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치 데이터를 이렇게 하고 플롯을 그려보면 요게 되는 거죠. 플롯 하기 전에는 요렇게 보였는데 매칭 시키면 이렇게 된 겁니다. 니얼리스트로 보통 하니까 니얼리스트로 해서 예 히스토그램도 그렇고 지트로 그려보면 요렇게 됐는데 요만큼 빠지고 요 두 개 가지고 이제 프로펜시티 매치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이용한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운 받아서 만들어진 요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봤던 그 네 개의 방법으로 저기 밑에 있는 네 개의 방제 적당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치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꽤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걸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옛날 책이라서 이제 새로 R로 만든 거를 프로펜시티 스코어로 도집단 비교하기의 실제라든지 해서 3-4인데 3-5라든지 해서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또 뭐 그 외에 많은 다른 것도 이전에 만든 책 플러스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여러분 연구하실 때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이용한 그 연구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거를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